안녕하세요.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에 시청자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 마음의 안정도 오고요. 심신의 위로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공감 세상에 모실 분은요. 이분을 보면 훈훈하다, 첫 번째. 그리고 든든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요. 국회의원 3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서울시 강남구 의뢰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현역 4선으로 지금 뛰고 계십니다. 우리 박진 의원님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의원님 오시는 거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 처음 뵙잖아요. 먼저 처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진 의원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는 제가 가끔 보는데요. 실제 이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늘 시청자와 국민들한테 포근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마루 대표님과 좋은 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근데 떨리는 것 같지가 전혀 없어요. 뭐 세계적인 외교 전문가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박진 의원님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평가된 초우량 정치인. 이게 왜 그래요? 왜?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한데요. 사실 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예, 근데 저평가됐다는 것은 앞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저를 알리기 위해서 네. 그동안에 열심히 홍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요즘 때 SNS 세상인데 네. 보니까는 뭐 요즘에 메타버스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사실 한 8년 동안 정치를 안 했었거든요. 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글을 쓰고 또 네. 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돌아오니까 네. 그동안의 세상이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초우량 정치인 의미가 예, 또 저평가됐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었군요. 근데요, 박진 의원님 사실 이제 외교 전문가에다가 거기다 국방 전문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뭐 식민지 경험도 하고 네. 전쟁도 겪고 네. 또 가난도 겪고 네. 이러는 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의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64년에 생겼는데요. 네. 그 64년에 생긴 이후로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편입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네. 네. 근데 그 기적이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뭐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제 네. 우리 노인층이 많잖아요. 네, 네. 850만의 노인층이 있는데, 네. 이분 세대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땀 흘려서 일한 결과다. 네. 한강의 기적이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네. 우리가 선진국 의식과 선진국 문화와 선진국 수준의 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격차를 메꾸지 않으면 네. 선진국으로 대접도 못 받고 국제사회에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선배님들, 많은 우리 또 애국자분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결국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됐는데 거기 선진국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OECD 국가 보면 그 자살률도 우리가 이제 1위고 또 양극화는 너무 심각하게 돼 있고 네. 어려운 분은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이제 박진 의원님은 그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에서 정말 이게 외교 관료 역할을 톡톡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상 외교분들하고 국가 가치에 대한 그것도 높였고. 그래서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일화. 네. 만델라 대통령 때 일화. 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국비 유학생으로 네.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언제 가셨던 거죠? 83년에 예, 미국을 가고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네. 박사학위를 이제 영국에서 85년에 가서 네.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제가 영국의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가 네. 그 당시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네.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2월 달에. 네, 네. 그 3월 달에 저한테 영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제 한국에 와서 나라 위해서 네. 일할 생각이 없느냐. 야, 그러니까 예. 일명 그거죠. 캐스팅이 된 겁니다. 예. 이런 실력이 있는 최고의 인재를 네. 김영삼 대통령도 알아보신 거죠. 예, 그 당시 제가 나이가 네. 36살이었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외교관으로 원래 공직 생활을 원래 중앙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라 위해서 일한다. 특히 국비 장학생이기 때문에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청와대에서 네. 영국에 있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저를 네. 찾아내서 연락을 해서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관이 됐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공보 정무 이렇게 비서관을 맡아서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박진 교수는 영어를 네. 잘하니까 네. 외국 손님이 영어 쓰는 정상이 오면 영어 통역을 좀 해달라고요. 네. 근데 전 사실 영어 통역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학생들한테 영어로 가르치긴 했어도 네. 영어 통역하는 걸 제가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럼 제가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소통관이 되겠다. 소통관이 돼서 네. 우리 대통령이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시거나 영어가 자유로운 편이 아니니까 네. 내가 가장 그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네. 그 일화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는데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원래 조깅을 좋아합니다. 네. 그 김영삼 대통령도 새벽에 조깅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새벽 5시에 매일 조깅을 합니다. 아. 네, 저도 같이 이제 대통령 모시고 아침마다 뛰는 거죠. 네. 그 녹지원에서. 근데 미국 대통령이 오시니까 한미 동맹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두 대통령이 아침에 네. 새벽에 이제 같이 뛰는 거죠. 네. 민주주의를 위한 조깅 뭐 이렇게 타이틀을 그때 붙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뛰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보니까 네. 이거 뒤에서 젊은 비서관이 뛰면서 통역을 하는데 네. 뛰면서 통역하는 건 자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아, 힘드셨어요? 네, 그 여름인데 네. 7월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네. 클린턴 대통령이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무슨 정치 얘기보다는 이렇게 주변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뛰다가 야, 저 꽃은 뭐지? 진짜 멋있네. 네. What is that flower? That's fantastic.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뛰면서 보니까 꽃인 건 알겠는데 네. 이름이 꽃이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네. 뭐 노루 발톱도 있고 뭐 꽁의 발톱도 있고. 그래서 제가 that's a special flower.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특별한 꽃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어요, 싱긋. 아,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 형용사가 발전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통역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좌우명이 있는 네. 네. 그 대도문문. 대도문문. 네. 예, 이거를 딱 근데 뭐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감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깅을 하면서 뭐 나무도 물어보고 꽃도 물어보고 영어를 네.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고 네. 저한테 그래서 네.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아이고 나도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분이 그 로드 장학생으로 네. 옥스퍼드에서 이제 2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동문이라고 아주 저를 편하게 네. 친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박진 의원님 그러면 미국의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 그렇게 네. 그래서 인정을 받는군요. 이분이 이제 조깅이 끝나고 네. 샤워를 하고 이제 그 상춘제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대도 무문제 한자를 쓰면서 네. 클린턴 대통령한테 이거를 뜻을 좀 전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사자성어가 영어로 번역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대도 무문. 네. 그래서 이거 High Street has no main gate.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 표정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렵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좀 의아하다는 표정에서 네. 제가 아이고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네. In other words,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Righteousness overcomes all obstacles. 네, 그래서 정의로우면 의로우면 거리낄 것이 없다. 네. 약간 좀 철학적으로. 그랬더니 아직도 뭔가 이게 조금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한테 박진 비서관 지금 잘하고 있나?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in other words, 야 이번엔 진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미국 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freeway has no toll gate 그랬죠. 고속도로 자유도로에는 toll gate가 없습니다. 아.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박수를 치면서 no toll gat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toll gate가 없다.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보면 헬로우 톨게이트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네. 정말 그 번역을 통역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만델라 대통령이 정말 아주 기뻐하는 표정을 네. 지으시고 고맙다고도 하셨다며요. 네. 만델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남아프리카에 네. 그 흑백 인종차별 네. 네. 이것에 반대해서 투쟁도 하고 네. 감옥에도 20여 년 그 로빈 아일랜드라는 섬에서 네. 투옥 생활도 하고 나올 때는 아주 평화주의자가 돼서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룬 대통령을 만나서 네. 두 분이 아주 참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게 본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네. 일도 많이 하고 네. 그 당시에 그 참 그 자기는 막 속에서 울분이 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느냐 이것을 터득하는데 20여 년이 걸렸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그 발음은 좀 다릅니다. 네. 영국이나 미국 발음하고 달라서 이게 좀 네덜란드 발음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천국을 헤븐인데 헤픈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네.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뜻을 찾으려고 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만델라 대통령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 그분의 어떤 인생관 이런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네. 무슨 맥주가 있는데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준비를 해서 우리 각하께서 오셨으니까 네. 이 특별한 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왜요? 내가 그 감옥에 수감됐을 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맥주를 줬는데 네. 그게 그렇게 너무 고맙고 그 당시에 눈물이 났었는데 네. 오늘 한국에 오니까 또 이게 있어서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네. 그런 인간 사이의 공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진 의원님은 그때부터 진짜 세계 그 정상 외교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또 통역이라든지 그 정상들이 왔을 때 감동시키면 국가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 결국은 국민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근데 최근에 또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의 네, 핵심 인맥이 누구냐? 딱 그때 박진 의원님이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네. 네, 이유가 뭐예요? 예. 네. 그 제가 이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초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네. 재선 때는 국방위원회, 네. 또 외교위원회, 또 3선 때는 외교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선이 돼서 미국을 갔는데 네. 그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상원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네.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의회 교류를 많이 하자. 네. 이제 서로 양쪽에 외교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한국 문제, 북한 문제, 또 뭐 네. 중국 문제 이런 한미 자유무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때 딱 처음 보고 나서 네.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So Chairman Park, when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언제 대통령 나갈 겁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분들은 뭐 그런 농담을 하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제가 아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Yes, sometime in the future. 언젠가 미래에는 나갈 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도 사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삼선하셨으면 당연히 그 말 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다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도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네. 13년 후에 네. 그 당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이 됐고 네. 금년 1월 달에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네. 대선 경선에 나왔고요. 아, 이게 참 이게 크로스가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 저평가된 초우량 정치인 이게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인정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왜 저 말을 썼을까 그랬는데 아마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우리 박진 의원님이 초우량 정치인이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근데 1983년도에 이제 해외 유학을 이제 국비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막 이제 발전할 때잖아요. 네. 예. 그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또 공부에 어떤 열정도 생겼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네. 그 당시 그 83년도에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네.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공 정책학이죠.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크지 않습니까? 연방에 50개 주로 돼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가장 또 선도국이고 또 우리하고는 또 동맹국이고 네. 6.25 때는 또 군대를 보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지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또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한국이 이런 국제 사회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네. 펼쳐야 될 건지 네,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네.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입니다. 네. 네, 그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인데 네, 연설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네. 아주 사랑을 받고 네. Great Communicator, 위대한 소통자라 이랬습니다. 네. 네, 국민들과 늘 소통을 하고 기자회견을 아마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 네. 아닌가 이렇게 그랬군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걸 제가 보고 네. 대통령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요? 그 미국에서 네. 네. 그 아메리칸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대통령학을 공부하면서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네. 그 무게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압박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나라의 CEO 아닙니까? 네. 나라를 제대로 잘 임기 중에 이끌어가면서 네.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개혁도 하고 네. 또 그 당시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 러시아 지금 공화국 나오기 전에 네. 그 소련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대통령학을 네. 지금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정부에 그다음에 세금은 낮추고 네. 이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네. 경제를 성장시켜서 미래를 만들고 네. 이러한 그 철학이죠. 말하자면 그 공화당의 철학인데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과 철학을 어떤 걸 가져가는 건지. 그렇군요. 네. 그때 유학하셔서 그렇게 이제 대통령학도 공부하시면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들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열정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가 계시잖아요. 참 네. 어렵게 거기서 이민 생활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 네. 이제 그분들이 한국과 미국 간에 아주 가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국계 국회의원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미국에. 미국에요. 연방 하원이요. 네. 네. 그 저기 한국계 의원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네. 이런 데서 직접 연방 하원의원이 되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미국하고 의원 외교하기가 편하고 네. 또 미국에서도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G7이라는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초대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미국,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서로 외교도 하고 네. 협상도 하고 세일즈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G7에 한국이 들어가면 G8이 돼서 네. 세계 8강의 지금 위상까지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박진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이제 외치가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셨고 또 해외에 많은 해외 정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외교를 펼치면서 더더욱 우리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도 네.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진 의원님 그럼 이제 개인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딱 이렇게 리스트 딱 보니까요. 최고의 학교만 남으셨어요.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네. 네? 네. 거기다 국비 장학생까지. 네, 네. 공부 잘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됐네요. 공부 네. 잘하셨으니까. 저는 천재형이라기보다는 노력형인 것 같아요. 아, 노력. 예, 그리고 네. 이 공부 욕심이 있어요. 네. 호기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네. 그때 이과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이 재밌고 좋아서 네.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과 수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학의 2라고요. 수학 1은 문과고 수학 2는 이제 이과고. 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네.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72년인데 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간 거예요. 네. 그 당시 중공이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가서 모택동이라는 중국의 주석을 만나서 악수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용어로 이제 대탕트라 그랬습니다. 네. 미중 대탕트. 네. 고등학교 2학년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대탕트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란서 말인데 프랑스어인데 네. 긴장 완화, 관계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음이 녹는 거죠. 대탕트가. 네. 해빙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좋은 거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정상 외교를 통해서 사이가 좋아지면 네. 그러면 남북한은 왜 통일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또 월남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자신문을 읽다가 네. 그 미중 대탕트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에 빠진 거예요. 아.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내가 나중에 국제법을 공부해서 남북 통일을 네. 하는데 내가 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과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제가 법대를 가서 국제법을 공부해서 네. 남북 통일을 하는데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교장 선생이 아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과에서 이과는 바꿔줘도 이과에서 네. 문과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를 썼죠.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법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때를 써서 문과로 바꿔서 법대를 네.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내과 의사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서울대 법대 그러면 뭐 판검사하고 또 네.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올 텐데 네. 보니까 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외무고시에서 네. 또 합격을 하셔서 네. 이제 정식으로 사실은 외교관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법대 학생이니까 친구들은 다 뭐 사법시험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저도 뭐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국제관계, 국제법, 외교 분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학과 가서 수업도 듣고 또 국제관계에 관한 공부를 책을 많이 이제 사서 보고 네. 이렇게 하다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외무고시를 네. 봤는데 네. 거기에 덜컥 붙은 거예요. 와, 4학년 때요? 4학년 때요. 네. 어휴, 그래서 요즘 같으면 진짜 졸업하고도 몇 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4학년 2학기는 네. 학교를 못 다니고 중앙청에 있는 외교부로 다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 아까 공부법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네. 결국 본인이 공부하게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영어에 어떤 관심도 갖게 되니까 영어도 잘하게 되시고
아,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공부하셨네요. 네, 네.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제 경험상 보면 네. 동기부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의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런 그 국제관계 외교를 통해서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비용을 제가 나름대로 포기한 거죠. 그랬군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는 넓은데 내가 아는 건 그냥 시험 공부해가지고 붙은 것밖에 없고 제가 세상 물정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넓은 세계 나가서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는데 뭐 그 당시 저희 집이 뭐 내과 병원은 했지만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큰 부잣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부담 드리지 말고 국비 유학생 시험을 봐서 해외 유학을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효자이셨네요. 최고의 효자. 아니 근데 오늘 그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뭐 공부를 IQ가 뛰어나서 공부하는 거 또 부모가 해라 해라 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보다 오늘 박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 본인이 하고 싶은 관심사 앞으로의 미래 나의 꿈 이게 더 중요하네요. 네. 예. 근데 그 동기가 저한테는 진짜 우연한 기회에 온 거예요. 네.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박진희 형 같은 경우는 또 이 장애인 감수성이 또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그 감수성이 뛰어난 게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외삼촌이 박진희 형님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셨다며요. 근데 외삼촌이 장애인이셨다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월남을 하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평양에 계시다가 평양에서 대동강에서 스케이트도 많이 타셨대요. 어릴 때. 그런데 7살 때 내려오시다가 피난길에 이제 허리를 다쳤는데 거기다가 아마 무슨 주사를 놨나 봐요. 허리에다가 7살짜리 소년이니까. 근데 척추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척추가 마비가 와서 이제 심하게 다리를 절게 되셨죠. 그래서 어릴 때는 삼촌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어리니까. 어리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삼촌하고 제가 이제 제 외삼촌이 제일 친하잖아요. 저한테 뭐 스케이트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책도 읽어주고 이러니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죠. 그래서 그 삼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애를 가진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저희 삼촌은 늘 웃으세요. 늘 스마일이야. 근데 혼자 계실 때 보면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삼촌과 대화를 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뭐 외삼촌을 보시면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또 다르고 공감하고 그러신 거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장애인농구협회도 그 1년 한 게 아니고 8년 동안 회장을 하시면서 대한장애인농구를 많이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재선 의원 때 그 당시 국회의장을 하시던 강창희 의원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의장을 관두시고 어디 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연수를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이거 장애인 농구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선천성, 후천성으로 어려운 분들이 농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 박진희 의원이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오프닝 얘기했잖아요. 훈훈하고 마음이 든든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어떻게 저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박진희 의원이 하면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낌이 그렇대요. 그럼 제가 한 1년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걸 1년을 하고 나니까 이걸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이 선수들과 말하자면
너무 이제 가까워지고 네. 동고동락을 하게 되고 네. 그 가족분들하고 또 친해지게 되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경기를 가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 이 휠체어에 타서 농구를 네. 하면 이 농구 골대가 보통 그 농구 골대랑 똑같거든요. 똑같죠. 근데 의자에 네. 앉아서 던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냥 던지면 의자가 뒤로 가요. 이게 네. 반작용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말에서 활 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아. 대단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끼리 부닥쳤을 때 나동그라지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일어나야 돼요. 혼자 일어나야 돼요. 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분이 나동그라져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결사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농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마음도 따뜻하시고 외삼촌이 주신 그런 사랑도 느끼고 네.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박진 의원님의 마음이 함께한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박진 의원님 지역구에도 강남 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네. 한 15,000명이 좀 넘으시니까. 16,000명 정도 저희가 네. 파악하고 있고요. 네. 또 장애인 복지관, 강남 장애인 복지관, 하상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네. 6~7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어려우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 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네. 그냥 평상시에도 아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보통 그런 게 있더라. 서울에도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장애인이 덜 하지 않을까? 뭐 거기는 뭐 어느 정도의 네. 레벨이 있는 분들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어려운 분들. 그분들하고 스킨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제일 네. 좋은 거는 역시 찾아가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또 이제 장애인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일터, 네. 작업도 많이 일터 하시잖아요. 네.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단순 작업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또 거기에 또 미랄재단이라고 네. 이제 역할을 이제 복지 역할 장애인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또 거기 후원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미랄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인들의 재활 그리고 네. 고용을 네.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재단인데요. 네. 그 장애인 농구협회를 하다 보니까 네. 또 미랄 복지 재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걸 네. 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은 이 종교계에서도 아주 그냥 존경받는 분이시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재단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네. 더 이제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됐죠. 네. 뭐 지금 국회에도 장애인 관련 뭐 법들이 뭐 많이 나와 네. 있습니다만은 실생활하는데 네. 중요한 그야말로 가장 네. 어렵고 네. 그 가려운 곳을 딱딱 집어주는 맞춤형 법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감수성이 있으시고 또 장애인들과의 어떤 소통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네.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또 국회에서도 보면 특별히 또 마음 가는 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며느리하고 이름이 똑같은 국회의원이 예.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 분이세요? 잘 아시지만 이제 네. 김예지 의원이 이제 시각 장애가 네, 있으시잖아요. 국회의원이시죠. 선천적으로 이제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서울 맹학교를 나오셔서 네. 그 이제 피아노를 피아니스트.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시각 장애인이 피아노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뭐 장애 없으신 분들도 피아노 배우기는 네. 쉽지 않은데 네. 이제 특별히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피아노 공부를 연주 교수 박사를 네. 미국서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보니까 이름이 김예지인데 네. 저희 집 며느리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며느리도 또 피아노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예지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김 의원님, 저희 며느리랑 이름이 같으시고 네. 피아노도 같이 하셨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랬더니 김혜지 의원님 깜짝 놀라면서 네. 아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법안이 있으면 같이 공동 발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김혜지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시각 장애 가지신 분들이 뭐 TV를 보는 것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신문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의 제품의... 이 내용이 뭔지도 네, 그렇죠. 어렵고 그리고 그걸 전부 그 점자나 아니면 네. 문자 변환 코드로 네. 바꾸는 법을 네. 이제 발의를 네. 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장애 그 가진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네. 문화예술인들이. 그분들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지 그런 법들 다 같이 공동 발의를 공동 발의하시고. 네. 이게 보통 이게 장애인 감수성이 이제 약간 좀 뭐라 이런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쉽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박진 의원님은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박진 의원님 사생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사모님과의 어떤 러브스토리가 너무너무 그냥 그 아는 사람들에게 야, 저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이래서 천생연분이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네. 그 이제 전 연애 결혼했습니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네. 예, 연애 결혼했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이제 미팅이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네. 고등학생은 미팅을 안 하니까 네.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여학생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서 찬바람이 부니까 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 야 이제 마지막 미팅이다. 2학년 때. 1학년을 이제 마무리하니 이건 마지막 미팅이다. 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한다. 네. 해서 이제 미팅을 남학생 넷, 여학생 넷을 이제 만나는 미팅을 제가 주선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네. 이번에 1학년에 새로 들어온 참신한 네. 여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선을 해주겠다. 그래서 네. 아, 내가 좋다. 네. 근데 이거 내가 마지막 미팅이야.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광화문에 있는 코미디라는 다방에서 했어요. 이제 나간 거네요, 이제. 네, 거네요. 네, 다방이 네. 없어졌지만 네. 2월 20일인데 눈이 내리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남학생 넷이 서로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정해야 될 거 아니냐. 네. 1, 2, 3, 4. 네. 어떻게 하냐? 키 순서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키가 1번이 됐어요. 근데 키 되게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1, 2, 3, 4가 됐어요. 네. 앉아있는데 2번이 네. 제 친구가 네. 야, 근데 오늘 내가 1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좀 바꿔줄래? 저한테 바꿔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걸 미팅을 주선한 사람이 아, 이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아, 그래, 바꿔줄게. 네. 그런데 2번 할게.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네. 1, 2, 3, 4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자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한 2분 만에 여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네. 여학생들은 어떻게 번호를 정했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집사람이 2번으로 들어와. 그렇게 또 이렇게 천생연분이 되셨네요.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혼여행도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호텔을 지금도 다니신다며요? 1년 한 번씩. 예. 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연애를 네. 하다가 네. 아, 한 7, 8년 연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래됐네요, 연애는. 예, 오래됐어요. 네. 집사람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바이올리스트시죠. 본인이 또 음악 활동을 하고 네. 저는 또 이제 외교부에 갔다가 나와서 또 대학원에 가서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다가 네. 해군 장교로 가서 네.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 교관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서울에 있고 한 사람 또 진해에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네. 제가 이제 해군 중위 현역으로 있으면서. 네. 해군 중위 뭐 월급이 그 당시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도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넉넉진 않죠.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죠. 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 네. 어떠냐. 우리 네. 집사람도 뭐 그렇다 해서 이제 네. 했는데 현역 군인 장교가 결혼을 하면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디 해외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네. 제주도도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일 먼 게 부산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갔는데 네. 보니까 호텔이 저희가 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1982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지금의 해운대와
그 당시에 해운대는 완전히 천지 차입니다. 엄청 그랬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제일 그 번듯한 호텔이 하나 있어서 네. 거기를 이제 묵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니까 전부 바닷가에 네. 포장마차밖에 없어요. 네. 무슨 아파트도 없고 호텔도 없고. 그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날 동백섬에서 한 바퀴를 돌고 사진도 네. 찍고 네. 이러고 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네. 결혼 기념일 날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데 다시 가는 게 제일 큰 하나의 추억이고 선물이 네.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갑니다. 가시는군요. 네, 가니에서 압니다. 그 호텔에서 저희가 오는 줄. 야. 그리고 6월 1일이 해운대 개장하는 날입니다. 네. 매년. 매년. 예. 네. 근데 야. 왜 6월 1일이 됐냐면, 근데 6월 달에 결혼하는 신부는 잘 된다. 영어에 네. June Brid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June Bride. 6월의 신부. 네. 그러네요. 그 6월 1일 첫날 결혼을 했는데, 그 가면은 아침에 딱 가면은 네. 그 전날 가는 거죠. 가서 자고 나면 해운대가 딱 개장을 하면 아... 예, 이게 바닷속에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던 그 호텔에 네. 지금도 6월 1일이면 사모님하고 같이 간다. 네. 지금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신은 뭐 했어? 박진이 형은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네. 해외 신혼여행 못 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아이 그래도 뭐 가까운 어디 뭐 외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그냥 국내에서 신혼여행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행운인 거예요. 그러네요. 외국을 안 나가도 매년 네.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지금 신혼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네. 아마 박진희 의원님처럼 그 6월 1일 결혼기념일 날 아마 못할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박진희 의원님 공간 세상을 모시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물어봤던 것처럼 종로에서 정치 1번지에서 3선을 했었으니까 다들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선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네.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를 이제 했는데요. 네. 전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그 규모로 경제가 많이 컸고 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룬 기적인데 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대통령도 네. 이제는 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글로벌 외교 능력, 네. 또 세일즈 외교, 네. 네. 또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런 어떤 중요한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늘 뭐 남의 그 뒤만 따라다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그리고 한국의 그 한류, 한국의 그 성공, 네. 이걸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네.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네. 한국에 사서 살고 싶어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네. 국가적인 어떤 위상이나 또는 국가적인 또 역할이나 네. 기여 이것이 네.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물론 국내적으로는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네. 바깥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우뚝 선 대한민국. 네. 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전 선진국형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되고 초우량 정치인이.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서만 잘해서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정말 글로벌. 예, 네. 국제 경제에서 이겨야 되는 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국가의 위치도 그렇고 국민의 삶도 변화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네. 일자리도요. 물론 네. 국내에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죠. 네. 네. 정부가 자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네.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57개 국가하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무역 강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유무역은 사람과 상품과 정보와 모든 것이 다 교환이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험을 쌓고 연수를 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박재현 의원님이 외교 전문가시니까 또 경영을 공부하셨으니까 행정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것이죠. 이왕 나왔으니까 열심히 끝까지 해야죠. 아이, 그럼요.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들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아까 장애인 쪽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일 실버 세대에 대한 정책도 네.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정책인가요? 제가 저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네. 피땀 흘려서 이룬 바로 그 주인공들이 지금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분들이 지금 아주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와서 세배도 하고 네.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따뜻한 이런 온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기회도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네. 너무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는데 그 네. 경험을 내가 지금 활용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다음에 이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네. 기회를 찾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한국이 실버 세대들이 소위 인생 제2모작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평생 교육을 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으신데 네. 주말에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근로의 네.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은 네.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동사회에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법률과 예산과 정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 공감세상에서 우리의 시청자분들과 공감대가 얼마만큼 잘 어울릴까 해서 제가 가끔 오시는 분들한테 애창곡이 뭡니까? 그리고 18번씩 그러면 그 애창곡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거든요. 애창곡이 뭐세요? 전 사실 노래를 자주 네. 합니다. 노래를 좋아하고요. 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기타를 안 가져와서 네. 뭐 무슨 노래를 갑자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에 이제 그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트로트예요. 트로트. 어울립니까 트로트가? 네, 아 그렇죠. 예, 그 찐이야라는 노래인데요. 찐이야. 찐찐찐이야. 제 이름이 박진 아닙니까? 아 그래서 진진진 예, 이렇게 예, 예. 아 조금 해볼까요? 몇 소절만 해주세요. 예. 네, 네, 진진진진진이야 정말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박진 진진진진진이야 정말 진이야 진이를 사랑해 주세요. 오, 진이를 사랑해 주세요. 아, 네. 저도 많이, 사실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니, 리듬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가수입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 가수신데 언제 저랑 같이 한번 그 노래를 네. 같이 하시면. 아, 저의 영광이죠. 의원님 같이 하시자 그러면. 네, 네, 네. 네.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사모님도 바이올리스트이시잖아요. 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재능 기부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모님은 많이 재능 기부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뭐 클래식 바이올린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네. 재즈 기타를 치는데 네. 가끔 저 둘이서 연주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네. 학생이고요, 선생님이고. 네. 네. 아, 이게 우리 박진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감 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저도 모르게 막 갔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이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또 박진 의원님이 앞으로의 미래 계획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그 현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지고요. 또 그 복지를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도 많이 이제 생겨야 되고 또 우리 그 주변에서 사회 그리고 이웃들이 그러한 어렵고 소외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나 또 이런 그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진 대한민국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우리 박태진 의원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